반복시장에서 내려오다 보니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계단 매점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모! 그래도 주세요. 커피 줄까요? 시원한 거? 할머니는 이곳에서 커피와 각종 음료, 라면, 빵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모는 저기 그러니까 뭐랄까 좋은 분이시고 남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하여튼 인심도 좋으신 분이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내가 40년 되지. 40년이요? 응. 처음 그런 커피 파실 때 한 잔에 얼마씩 파셨어요? 그때는 250원, 300원 응. 아 그랬어? 그때는? 응. 근데 300원. 지금은 뭐 그냥 나는 이 큰 컵에다 1,000원 받는데 다른 거 아는 거 없고 여기서만 즐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남한테 돈 안 끌어가고 밥 먹고 사잖아. 커피는 물론 생강차, 생과일 주스까지 메뉴도 참 다양합니다. 커피. 아, 예. 다방 커피가 맛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 메뉴는 크림과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달한 커피입니다. 오늘 그냥 뚝딱 만드시죠? 주전골로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거지. 경력이 보이는 손놀림,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됩니다. 지금 커피만 팔아갖고는 안 돼. 와. 어휴, 정이 너무 많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도 돼요? 응, 그냥. 어? 아메리카노는 그냥. 아메리카노는 뭐 아무것도 안 넣더만. 자, 가면서 저만. 아, 그래요? 가면서 재야지 뭐. 커피. 예스. 배달은 무료. 단골도 참 많습니다. 아, 너무 좋죠. 예. 바로 이 맛이에요. 잘 먹고 열심히 힘내서 또 하루를 버티는 거죠. 유명한 집이야. 아, 그래요? 아, 싸게 팔고, 물건 좋은 거 싸게 팔고 잘 팔고.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 정말 엉덩이 한번 붙일 새 없이 부지런하신데요. 도대체 이번엔 뭘 하시려는 걸까요? 뭐, 무슨 박스예요, 이건? 여기는 한복. 커피하면서 한복 박스도 팔고 그래. 커피는 팔았고 다 못 먹어.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짬짬이 한복 상자와 봉투 등을 접어 판매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딸이 나보다 고만하고 재결하더라고. 근데 안 하면 또 집에서 뭐 하냐고. 집에서 놀면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집에 놀면 몸이 다 아파. 내가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니까 저기지. 힘들다 고생이다 생각하면 절대 일 못해. 우리는 이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여기 일이 참 좋았어. 그래서 일이 힘든 줄도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무거웠거든요. 그렇게 할머니는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이 계단을 지키셨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할머니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기에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시장. 고맙지. 고맙지. 왜요? 여기서 청춘을 바쳤다지만은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고 밥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고마운 거지. 계단 매점을 내려와 원단 시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이곳은 가위를 전문적으로 갈아주는 곳입니다. 어제 쉬셨어? 어제는 그냥 두 분이나 왔다가 안 열어서 그냥 그거 여기다가 전화 좀 좀 이따가 올게요. 네. 전화 보내주세요. 잘 좀 갈아주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의뢰가 줄을 잇습니다. 원단 팔고 그러는 데는 가위가 다 있잖아요. 원단 파시는 분은 가위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가위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오는 손님들이 포목점이나 양장 양복점의 작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봐야 돼. 반짝 반짝 보여요? 네. 지금? 네.
여기 나가 이 반짝 대고. 무뎌진 가위날을 가는 포인트는 힘을 균등하게 가해 가위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날을 갈아줘야 하는데요. 각도를 잘 맞추는 것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엔 잘 갈아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게 심지인데 이 심지가 잘려요. 너도 잘 들어야 가져가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저렇게 자세히 보시는 걸까요? 안 맞으니 앞에가 네. 이 끝이 네. 안 적어내죠. 안 물리지. 안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네. 이렇게 서로 떨어뜨리고 그러면 다 서로 부닥쳐가지고 네. 그렇게 돼요. 또 휘고 이게. 단순히 날을 갈아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부분을 직접 수리도 해주시는데요. 가위는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4, 50년도 거뜬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배달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갖다 줘. 네. 단골들에겐 배달도 해주십니다. 네, 가위 왔습니다. 수리받은 가위를 바로 사용해보는데요. 어떠신가요? 잘 잘립니다. 좀 무딜 때 안 잘리면 짜증나죠. 이렇게 잘 잘리면요? 잘 잘리면 좋고요. 천이 잘 안 잘라지면 안 되잖아요. 천이 잘라지니까 좋죠. 그래서 잘 갈아야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또 물건도 사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잘 가려고 항상 노력하는 거예요. 6.25 전쟁을 거치며 광장시장에서 제일로 활성화된 곳을 찾는다면 구제의류시장인데요. 미로처럼 생긴 상가 안엔 여전히 40여 개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궁금해서 오늘은 뭐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으셔갖고 와서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좀 보물찾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곳에 오면 오래된 옷들은 물론 품절된 한정판 옷들도 구할 수 있어 개성을 추구하는 20, 30대 젊은 층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맞나요? 니즈가 또 사이 찾기가 힘든데 목이 한번 대보니까 맞는 것 같아가지고 평범하기보다는 좀 더 특이하게 자기가 원하는 개성을 낼 수 있는 게 빈티지의 매력인 것 같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다 비슷하고 똑같고 이런 건데 좀 이제 빈티지 샵이나 이런 데 와서 보면 이제 되게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트렌디한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이곳엔 꿈을 찾아 새롭게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집에서 세탁해서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면허가 없거든요. 이렇게 가져와요. 힘들지만 시작엔 세탁할 곳이 마땅치 않아 구입한 옷들은 모두 집에 가져가 세탁을 해야 합니다. 얼마 안 무거워 보이는데 진짜 무겁거든요. 보통 가져오는 옷의 무게가 30kg 정도. 시장까지 들고 오다 보면 어깨에 멍이 드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한팔 대비, 여름 대비.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동안 침체돼 있던 시장에 손님들이 늘면서 구제의류 시장도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는군요. 그래 찾으신 분들이 꽤 있네요. 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저지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엔 매장 판매가 줄을 이뤘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인터넷 판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제옷은 세탁 외에도 손질할 것들이 많은데요. 제일 꼼꼼히 해야 하는 것이 보풀 제거입니다. 소매 부분이랑 여기 안쪽 부분도 그렇고 아니 뭐 겨드랑이 같은 경우 또 이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있잖아요. 많이 쏠리는 부분, 쓸리는 부분. 보풀 제거가 끝나고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 주름을 펴줘야 옷 손질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새 거는 사실 편하긴 하거든요. 새 거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 그냥 한번 찍어놓고 몇백 개 이렇게 팔면 되는데 저희는 사진 하나 찍어놓고 팔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 옷이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깨끗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뿌듯하죠. 구입해온 옷의 손질을 끝낸 후
작업자가 뭔가를 준비합니다. 옷 갈아입어서 이제 착샷 하려고. 아, 탈의실 겸 만들. 네. 여기를 다 가릴 수가 없어서 보시다시피 좀 높아가지고 그건 불가능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어요. 판매를 위해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는 일은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작업.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번 찍어 신중하게 선별한다고 합니다. 아, 사실 알바를 쓸까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 감성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하는 게 속편할 것 같아서 좀 힘들지만은 제가 혼자 다 해요. 요즘엔 혜정 씨 스타일로 찍어 올리는 사진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서 단골도 꽤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왜냐, 확인차 제대로 안 찍으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찍어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또 시장인 걸 이해해 주시는 분도 있고 사실 여기보다는 옷이 중요하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과를 나와 구제 옷가게에서 일을 하다 6년 전 자신의 가게를 차렸는데요. 최종 꿈은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칼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꺼냈을 때 이 모습일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검수 과정이 끝난 옷들은 포장을 하는데요. 받는 사람을 생각해 최대한 예쁘게 포장하려고 노력한다는군요. 손님이 이렇게 꺼내셨을 때 이런 모습이면 빈티지지만 좀 깨끗하고 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니까 저는 더 깔끔하게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양은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사이. 앞으로는 인터넷 판매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면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장사꾼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친구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